KDB 생각 위너스는 이경은과 한채진, 조은주와 플래넷, 김수담 선수가 베스트5에 출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생각 블루믹스, 박소영과 박하나, 고아라와 배윤, 스톡스 선수가 베스트5로 출전을 했습니다. 네. 이 플래넷 피어슨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렸습니다. 문제예요. 네. 배윤이 들어가다 막혔는데요. 헬드볼. 아, 속도 있으면 좋았어요. 다시 뺍니다. 이번엔 석점 기록고요.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골 밑에서 주워 담습니다. 준우첩 하다가 대각선으로 뺐습니다. 좋은 주의 석점 들어갑니다. 3퍼. 아, 박태현 선수가 넘어왔습니다만 두 명의 수비 사이 잘 빼냈습니다. 고아라의 점퍼 2점 성공. 스톡스가 뒤에서 잡았습니다. 기아 스톡스 돌면서 왼손 돌점. 뭐 완벽하게 앞서 조조 포스트업. 자, 고아라를 상대로 들어가다가 뺍니다. 정면 석점 들어갑니다. 오늘 스톡스와 플라넷 똑같이 4득점씩 올려주고 있습니다. 돌면서 야투 성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김소담 잡았습니다.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아, 상당히 무난하네요. 네. 전체적으로 오시는 좀 무거워. 피처스 리그 MVP였고 네. 또 뽀라노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득점력이 가세가 될 거예요. 석점 성공! 플라넷 피어슨. 자, 패스웍을 계속하는데 찬스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은의 돌파 살짝 빼줬는데 이 공을 떨어뜨립니다. 남은 시간 3초, 2초, 2점! 아, 들어왔어요. 2점 더 벌려놓는 KDB 생년. 골 밑에서 리버스 대윤 선수입니다. 못 봤어요. 네, 뺍니다. 거리가 좀 먼데요. 이경은의 3퍼! 야, 이경은이 지금 2쿼터까지 10득점을 기록합니다. 아, 네, 많이 묶여줘야죠. 그렇죠. 정면에서 2점 들어. 다시 외곽으로. 자, 그러나 패스가. 자, 여기서 파울이었죠. 박하나 선수가 잡을 때 반칙이 일어나네요. 자, 이경은 선수도 2개와 검출이 3개를 기록하고 있는 박하나. 대학수 정리는 76%입니다. 여기서 패스 미스인가요? 자, 이경은이 잡았고 오른쪽에는 한채진. 그대로 백보드 이어 2점 성공. 이경은 좋은데요. 12득. 이경은 쏩니다. 2점 성공. 아, 우리 이경은 선수가 들어가지 못했던 거 다 몰아놨네요. 던지는데요.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박소영의 3포인트. 자, 공격 제한 시간은 4초, 3초. 조주의 2점. 아, 지금은 수비가 앞에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국내 선수들의 득점 과정이 상당히 활발한 KDB입니다. 네, KDB 생명이 2쿼터 득점도 삼성 생명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데요. 김진영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약간 패스가 투박했습니다만 골밑 투점. 한채진 선수가 아직까지 득점이 없어요. 그리고 드리블 치다가 드리블 미스가 납니다. 미키바울과 달려갑니다. 골밑에서 미키바울. 2초 남았습니다. 블락 막히면서 삼성생명의 공격. 안쪽에 해리스 골밑 투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형의 수비 살려내네요. 또 한 차례 공격 기회. 한채진의 석점 성공. 아, 기어이 고아라가 쏩니다. 석점 들어가네요. 유승희 안쪽 턴아웃 2점 성공. 아, 다가만 움직였죠. 주지가 돌아 나오는데요. 주지 않고 뒤늦게 돌아온 한채진에게 줍니다. 골 밑에서 2점 들어갑니다. 아, 네. 점을 잘 파고 들었어요. 네. 공격 제한 시간은 5초. 조은주의 슛 들어갑니다. 베이스라인에서 뒤로 하는 패스가 상대편에게 갔습니다. 빠르게 석공 찬스. 고아라 레이업 성공합니다. 아, 쉬운 샷을 놓치고 네. 말았네요. 자, 이번에 큰 만목 하나 줬는데 말이죠. 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패스가 상대에 가면, 아, 이번에도 이경선 대 수비 성공. 그리고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한채진. 바운드 패스 밀어줍니다. 이경은 그러면 득점입니다. 플라넷 피어슨의 어시스트. 돌면서 두 점. 리바운드는 최원선. 길게 한 번에 갑니다. 플라넷 골밑 두 점. 이경은의 패스. 자, 플래넷이 이경은에게, 이번엔 또 이경은이 플래넷에게 주면서. 그러니까 스크린 걸어주고요. 고아라의 석점 들어가지 않네요.
골밑 리버스! 상대 반칙까지 이끌어냅니다. 아, 큰 거 하나 해냈네요. 네. 최원석 공을 놓쳤습니다. 내주고요. 오른쪽으로. 누적한 거. 네. 처음에는 좀 막혔다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란 거죠. 그렇죠. 한채진 들어가다 걸리는데요. 뺍니다. 플랜넷. 좌중간에 고아나 스크린 받았습니다. 오른쪽 뺍니다. 유승희 날립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배윤이 자리를 잡았고 넣어줍니다. 자, 수비 한 명 벗겨내고 얼밑에서 스톡스의 누적. 네. 기아 스톡스. 아, 스톡스 선수를 활용한 찬스. 자, 고아라가 오른쪽으로, 박하라가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기아 스톡스가 골밑에서 두 점 얹어봅니다만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다시 득점. 자, 순식간에 2점 차예요. 어, 그 몸싸움을 위해 다니면 안 돼. 스톡스의 스크린. 박하나 들어갑니다. 자, 동점이에요. 걸어줍니다. 대각선 쪽으로 한채진 3초, 2초 뛰어옵니다. 들어갑니다. 자, 어렵게 넣습니다. 어렵게 넣었어요. 예. 박하나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다 뺍니다. 얼밑에서 플라이크. 자, 집중을 가져주겠습니다. 두 점의 리드. 앞서 있는 KDB 생명 이경훈이 들어오다가 정지. 두 점 들어갑니다. 이경훈 선수가 오늘 18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하나가 붙여놓고 올려놓습니다. 두 점. 또 복수해주네요. 예. 베이스라인을 선택해서 좋은 줄에 돌자. 뒤쪽에 유승희 그대로 날립니다. 3점 들어갑니다. 유승희의 스리퍼. 아, 유승희. 골밑에서 오른손 리바운드 한채진의 두 점 반칙. 없었습니다만 2쿼터에 3점 하나 있었고요. 3인데요. 네. 자, 오늘은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좌중간에서 스크린이 형 쏩니다. 두 점 성공. 클린샷. 아, 이게 뭐 안쪽으로 베이스라인 쪽. 자, 공격자가 지윤이요. 박하나 쏩니다. 두 점 성공하네요. 박하나가 4쿼터에만 자 탈출할 수 있는 팀이 이제 몇 분 후에 가려지겠습니다. 쏩니다. 박하나의 슛은 들어가지 않고요. 배윤의 공격 리바운드. 아, 자, 고아라가 날립니다. 석점 길었네요. 리바운드 다시 잡는 삼성생명 박하나의 석점. 들어갔어요. 박하나의 석점. 자, 지금 후반대로 생명생명의 리바운드가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자, 역시 이번에도 공격 리바운드가 팀을 살리네요. 59-59 동점. 외곽 쪽으로 공격장 시간 3초, 2초. 얼른 들어가지 않고 터치 아웃됐습니다. 손이 있었고요. 플래넷 피어슨 선수의 손이 같이 들어갔는데. 결과가 나오네요. 박하나 선수의 터치로 선언이 됐어요. 그렇죠. 시간 5초, 4초, 3초. 얼른 두 점 들어 상대 반칙까지 만들어냅니다. 플래넷 피어슨 들어가지 않네요. 리바운드. 자, 선생님도 급할 필요는 없어요. 예. 남은 시간 40초. 박하나가 들어가다가 뒤로 줍니다. 자, 여기서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그대로 날리는데요. 유승희 들어가네요. 유승희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60-61 역전. 오늘 유승희 석점 4개. 아, 정말 강팀 플레이였어요. 이제 한 점 차. 플라넷 오른쪽에서 1대1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블팀 다가오고요. 자, 빼냅니다. 이경은 남은 시간 4초, 3초. 플라넷의 두 점은 실패. 다시 잡았고 남은 시간 3초, 2초, 1초. 던져야죠. 던집니다만 블락슛에 걸리면서 오늘 경기는 삼성생명이 62-61 아, 이런 역전의 드라마를 써냈습니다. 이런 오늘 국내 선수들이 정말 좋은 활약 보여줬어요. 박하나 선수도 그렇고 예. 유승희 선수도 그렇고요. 네네. 엄청난 경기입니다. 아, 마지막에 결국 삼성생명이 역전을 시켰고요. 오늘 뭐 유승희 선수 석점 4개, 4쿼터의 석점을